예, 잘 있었어요. 오케이. 자, 녹음까지 했어, 자민이. 와, 녹음하는 거, 눈 모양 이렇게 누르면 힌트 나오는데, 힌트 보고 했어, 안 보고 했어? 보고 있어요.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총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동사하고 그냥 하다시하고 막 섞여서 이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먼저,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렇죠. happy.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써야 되겠죠. Are you happy?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angry, happy 다 어떤 시라서 계속해서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어. 이번엔 I랑 같이 쓰는 am이고, 저 행복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다. I am not happy. I am angry. angr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무슨 시다? 화난이란 뜻이니까 하다시는 아닌 것 같아. 화난다 이렇게 하면 하다시지. 화난이면, 자, 앵그리가 하다시라 그러면 화났다, 화난다 이런 뜻이 되어야지 하다시지. 근데 얘는 앵그리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니까 하다시가 아니라 무슨 시지? 그렇죠. 어떤 사람들? 화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떤 시죠?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지금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맞죠? 어떤 화난, 어떻다, 화났다. 그러면 어떤 시를 어떻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비동사. 그렇죠. 여기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그래서 들어있는 거야. 이건 어떤 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야. Are you happy? No, I'm not happy. I'm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그렇죠. Wh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중에 왜가 들어있는 거지. 묻는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있으면 걔를 먼저 말한다 그랬어요. 영어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Why? 한 다음에 너는 화났다는 you are angry. 너는 화났다를 너는 화났니? 라고 묻는 느낌이 드는 you are angry를 are you angry? 로 바꿨지. Oka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뒤에 she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꾼 is she 하면 어디에 where 그녀가 있니? 됐네요. Where is she? 오케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다고 해줘야 되겠네요. She is school 하면 그녀는 학교다가 됐고요. She is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School.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She is at school. 그렇지. She is가 그녀가 있다. 비동사는 있다란 뜻도 된다 했죠. 이다가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학교에 라는 말이 있으니까 학교에 이다야, 학교에 있다야. 여기서는 있다란 뜻이 된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냐 하면, 어디에, where 하고 그 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is she 했네. 그렇지. where is she 했더니 she is at school. where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 다음 대화. 오케이.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me?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는 뭐야? 너는 좋아한다. 누가 뭐뭐 한다지? 너가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like의 뜻이 뭐고?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하다시면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죠. do가 들어있으니까 you like를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여기 갖다 do you 하니까 묻는 말된 거다라고 배웠던 그거죠. do you like me?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do you like me? 그랬더니 그래 난널 좋아해. Yes, I like you. yes, I like you 해도 되고 Yes, I like 여기 you. 뭐라고 물었었냐 하면 앞에서 do you like me라고 물었죠, 그쵸? 이렇게 물었으니까 yes, I like you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느냐? yes, I do 하고 do가 지금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like you 너를 좋아한다. yes, I do라고 했대. do you like me? yes, I do. yes, I lik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me? 그렇죠. 이번에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부터 시작하고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니까 you like를 do you like 해서 why do you like me 됐네요. Why do you like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 책을 읽니? Do you read a book? 그렇죠. read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읽다면 무슨 시고 뭐 들어있어? 하다시고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you read는 너는 읽는다고 여기는 두가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마침표 너는 책을 읽는다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가 그 책을 읽는다가 아니고 너는 그 책을 읽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여기 숨어있던 두를 여기 뿅 꺼내서 do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do you 하니까 do you 하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묻는 느낌이 들죠. 나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 아니 나는 그책안 읽는데. read the book. 그렇지. No, I do not read the book. 줄여서도 한번 읽어봐. No? Read the book. 그렇지. No, I don't read the book. 읽지 않아. 책 읽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런 게또 궁금했나 봐요. 그렇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들. What 하고 그 다음에 you read를 묻는 말로 바꾼 do you read 하니까 What do you read? 무엇을 너는 읽니라고 묻는 게 됐고요. 그랬더니 나는 그 신문을 읽는데 그렇지. I가 read한다. 영어는 누가 뭐 한다란 말을 꼭 붙여놓는다 했죠. I가 read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에 대한 대답, the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오케이. 다음,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그렇지. 너는 있다는 뭐야? 너는 있다. 너는 있다는 뭐예요? You are죠. 그렇죠? 근데 너는 있다 말고 너는 있니라고 뭐 하는 느낌? 그러면 you are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 들어요? Are 그렇지. 그래서 where are you 하니까 너 어디 있니가 됐네요.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내가 어디 있다고 해야 되겠네. 나 화장실에 있는데. I 그렇죠. I am의 뜻이 뭐예요? I am의 뜻이 나는 그렇죠. 여기 이다가 아니고 있다죠. 왜냐하면 in the bathroom은 화장실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화장실에 왜 있는데? 뭐 그걸 왜 물어봐, 그치? 어쨌든
너는 화장실에 왜 있니?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렇지. 왜 너는 있니? 영어 순서를 잃은 거야. Why are you 어디에 in the bathroom? 자,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렇지. Why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왜 너는 있니? In the bathroom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너 우리는 언제 점심 먹어요? 그렇지. 와우, 이거 어려운. 잘했어. When, 언제, 그 다음에 우리는 먹니? 라는 묻는 말. When do we eat lunch? 하면 언제 점심 먹니? When do we eat lunch?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우리가 먹는다. We 그렇지. We eat. eat의 뜻이 뭐고? 뭐 들어있다? 무슨 시고 뭐 들어있다? eat의 뜻은 먹다고 하다시니까 뭐가 들어있었고? 두가 들어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we eat은 우리가 먹는다인데 묻는 말이 필요하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꺼내서 do we eat 하니까 묻는 말 우리가 먹나요? 언제 먹나요? When do we eat? 무엇을? 런치를. 언제 먹는지 했더니 우리가 1시에 먹는데 그렇지. we가 eat 한다. 무엇을? 런치를. 언제? at 1에. 오케이. 나 계속해서 너 피곤하니? 그렇지. Do you tired?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Are you tired? 그렇지. 왜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예요? 왜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전부 다그 이유는 tired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대답하면 돼. tired의 뜻이 뭐고? tired의 뜻이 뭐죠? 그렇지. 피곤한이지,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관로하고 그걸 물어보겠죠. 그럼 대답해 주세요. 그거 물어봤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tired의 뜻이 피곤한이고 피곤한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할수 있으니까 얘는 어떤 시야. 그러면 너는 피곤하니 말고 너는 피곤하다는 뭐였어? 당연히 뭐겠다. You are tired겠지. 이건 너는 피곤하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네가 피곤하다야. 너는 피곤하니야. 너는 피곤하다야. 너는 피곤하니야. 자, 이 문장이 지금 너는 피곤하다를 해야 되는 거야. 너는 피곤하니? 라고 물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문장이었던 무엇을? You are tired를 뭐로 바꿨더니? 했더니 묻는 말 했다. 이거는 하다시가 들어있지 않고 어떤 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걸 다시 연습한 거예요. 섞어놓은 거야. 비동사가 있는 거하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하고.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 난 피곤하지 않은데. tired. 그렇지. I do not tired가 아니고 I am not tired란 말이에요. No, I am not tired.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A 플러스 박수. 빨리 박수 쳐, 박수, 박수. 오케이. 자, 선생님이, 오케이, 오케이. 목요일까지 할거 올려놨죠?
네, 그것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섞어서 복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안녁. 구박 선생님도.